그게 전날까지 와서 복습한 학원들이 있어요. 거기 휴지통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 파밍하고 있어. 야 이거 수능 그라운드야. 야 이거 오케이 이간 모의고사. 오케이 간수에게 13주차. 오케이 상상 모의고사. 야 수능 그라운드 이거. 야 뭐야 이거 수능 그라운드. 다 파밍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제가 일단은 이제 오수서를 풀었잖아요. 오수서를 풀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수능 전날에도 기가 막힌 사건들이 연출이 되거든요. 고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5 곱하기 5를 해봐요 여러분들. 무려 거의 1600이 1700일까지 동안 나는 이제 입시에 여러분 몸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미친 사람이란 말이야. 그 오수 때의 그 전날 요 시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11월 수능이 이제 18 수능인데 제가 그때 이제 군대 전역하고 9월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자소서 막 쓰고 이제 입력하고 그 당시 이제 수능이 마지막이어가지고 이보다 더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난 삼수 때 멈추려고 했단 말이야. 삼수 때 멈추려고 했는데 사수 오수로 군대 시절 있기 때문에 사수 오수로 했던 거지. 아니었으면 저는 멈췄어요 여러분들. 카투사 아니었으면 나는 멈췄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미 타령했죠. 이 수능 일주일 정도 딱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저 같은 퀵마우스도 말이 없어요. 부모님과 대화를 잃어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미 애자체를 초사이언으로 평가해. 거의 인형 척키라 해야 돼. 이런 느낌이야. 절대 건들면 안 돼. 쉬바나가 여러분들 궁 써가지고 변신했을 때 느낌이랄까? 바로 브레스 부모님한테 쏜다는 감성이야. 인정? 그니까 D-7 고3 수험생은 거의 베지터야. 그때는 고기도 싫어해. 수험생 체할까봐. 걔네 고기도 거부한다니까? 거의 그니까 삼국유사거든요? 종교 대통합이 일어나, 몸속에서. 웬만한 음식들 다 거절해. 이 종교에서 거절하는 음식? 저 종교에서 거절하는 음식? 심지어 세계사 공부하는 힌두교까지 들어가. 그런데 돼지고기, 소고기 다 안 먹어버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음식을 더 안 먹게 돼, 송전에. 음식도 엄청 가려요. 딱 그러고 D-6일, 5일 될수록 책상에 할 것 많아. D-5가 되면 벌써 오히려 슈가. 근데 책장을 보니까 책이 와 엄청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5일의 전사가 되는 거야. 바로 여러분들 타락바오 전사. 왜냐면은 이게 너무 아까운 거야. 옆에 이렇게 쌓여있는데 아까운. 그래서 어떻게 되면 하루에 이걸 다 처리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글 읽는 속도가 1페이지에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 5-6분은 써야 되는데 10초 쓰고 넘어가. 그니까 5일 전에는 공부하는 척만 하는 거야. 그니까 방 안에는 오래 있거든? 방 안에는 누가 고승덕 배웠어. 그니까 한 10시간, 12시간 있어. 근데 공부량 전체 따져보면 25분이 채 안 된다. 아니 진짜 이 감성에 D-. 어쩔 수가 없어. 이건 모든 수험생 통틀어서 마찬가지야. 기세는 이 정도야. 모든 책에 내가 다 바스터 해야지. 메가스터의 주식 반은 사야겠다. 마음가짐은 손주훈이야. 근데 공부량은 최악이야. 밥도 안 먹는다니까 진짜 얘네들. 물만 마셔요 물만.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자기를 옥죄기 시작합니다. 자기 합리화의 그 끝판왕이 돼요. 그러면 D-3, 2 쭉쭉 들어들고 D-1 이렇게 됐을 때 그때의 기분이란 와 진짜 가족 간의 대화 절대 없어요. 형제자매 건드려봐 바로 원펀치 나가. 2일일 때 공부를 하다가 옆에 있는 아이패드라든가 옆에 있는 노트북이라든가 참을 수가 없어. 이미 내가 꺼놨고 비밀번호까지 달아놨거든? 그거 따고 들어가. 그래서 어디 들어간 줄 알아 여러분들? 내가 안 들어가도 커뮤니티 사이트 다 들어가. 올해 문학 연계 올해 들어간 서울대 교수님 누구 있나요? 잠깐만 미학과에서 서울대 교수 빠졌다. 예술 지문 나오나? 그러니까 연계 미쳐! 이 70% 연계가 만든 이 극악스러운 여러분들의 난장판이에요. 코로나지? 야 그러면은 생물 쪽에 좀 나올 거고 생물학 잠깐만 그 마스크 봐. 바이러스 관련 지문 나오나? 오케이 바이러스 오케이. 자 그럼 오늘 내가 수능 완성해서 바이러스 찾아야지. 그러면서 컨트롤 F키 있잖아. 워드 찾기 기능 있잖아. 그게 인간화도 해. 컨트롤 F! 컨트롤 F! 바이러스 이러고 있어. 미쳤어. 이게 직접 연계가 지문이 그대로 나오잖아. 거기에 미쳐있다니까? 그런 감성이야. 딱 D-2-3 시즌 이제 뜬눈으로 밤을 지새다가 D-1이 됩니다. 맞다 수험표 그치. 이게 왜 그런 줄 알아? 제가 오수잖아요? N수생 뜬다 말이지. 현역들은 그 수험표를 이제 학교에서 받죠. 근데 이제 N수생들은 교육청 옆에 있는 학교에서 받습니다. N수생 중에 학교에서 신청한 사람도 있어. 근데 대부분 N수생들 뭐야? 학교 후배들 보기 어때? 여러분들 학교 후배들 보기 형 뭐해? 형 대학 들어갔다며 왜 거기 있어?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절대 못 가. 옛날에 썸 탔던 그 후배 여자애가 중간에 복도에서 무조건 맞추신다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신청하잖아? 그럼 교무실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그 여자애 맞추게. 이게 무조건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선배 와 그때 심쿵해. 이것 봐! 바로 쇼. 가슴은 사랑이 시킨다 그 느낌. 그러니까 보통 N수생들 어떻게 되냐면 교육청에서 여러분들 수능 신청을 한단 말이야. 그 교육청 옆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서 수험표를 받아요. 거의 1시 아니면 2시에 수령해. 내가 4번 다 거기서 했다고. 거기 아줌마들 맨날 봤어. 똑같아 4년간 똑같더라. 또 왔니? 거기 수험표 배부하시는 그 봉사하시는 어머니가 똑같다고 4년간. 그 내가 계속 봤다고 4분을. 이제 마지막이지? 그만해라. 이게 이제 한 8-9월 달 수능 신청할 때 감성이고 전날 감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 일어났어. 디마인 이런 생각도 안 나. 일어나자마자 일단 뭐하냐면 바로 책상에 앉아. 그리고 일단 아무 실무나 껐네. 그러면서 일단 넘겨. 못 읽어? 열심히 하셨네요. 5분 만에 다 봐. 그리고 바로 던져. 그리고 다음 실무 꺼내. 왜? 이미 실무가 15개 쌓여있는데 D-1에 인정? 화장실을 못 가요. 국어 실무 봐. 수학은 틀렸던 거 그거 한 번씩 풀고 또 안 풀리잖아? 그럼 쉬운 거 그냥 찾아. 야 수능 완성 유형 그냥 하나 풀고 들어가. 오케이 내일도 맞추겠지 이러면서 여러분들 한번 로피탈 정리 한번 써주고 그러니까 연병 한번 떨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먹겠습니까? 바이러스 또 찾고 그러다가 밥 먹어라 밥 먹어. 수험표 받으러 가야 되지 않니? 맞다 바로 지하철 타요. 좀도둑 복장을 하고. 왜? 난 오수생. 누구도 세상에서 날 구원해주지 않아. 그 복장을 하고 딱 지하철 올라타요.
분당선 타가지고 노란색으로 쭉 올라가 선 정릉까지 갑니다. 출구 내려가 딱 걸어가. 이게 이제 한 12시 반 타이밍이에요. 교육청 옆에 있는 학교로 딱 들어가. 예전에는 여러분들 모래밭이 많았거든요. 웬만 다 잔디구장이 되게 많잖아. 그러면은 축구하고 있어. 그 축구하고 있는 그 골대 그 뒤쪽에 크게 고사장 그 수험번호가 쭉 적혀 있어요. 강남구 교육청에 지원한 분들 수험표 받아가라고 이렇게 명단이 적혀 있고 그 명단이 한 번 더 그 학교 들어가는 교문 앞에 또 한 번 붙어 있어. 어! 근데 갑자기 공이 날라와. 아, 아니 죄송합니다 이러고 하는데 누가 봐도 잼민이야 슈바바. 와 공이 딱 맞아 초복지 나는데 그때부터 약간 웃어? 어? 이번에도 못 보나? 개아파 초등집 왜 이렇게 축구를 잘합니까 요즘? 거의 손흥민 프리킥인 줄 알았어요. 거의 이동국이야. 요거 팁 드릴게요. 우리 교육청에서 신청하신 N수생분들 요것도 일찍 가야 돼. 딱 들어가가지고 맨 앞자리에서 배우고 있어. 왜 그러냐면 좌석에 이렇게 쭉 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뱀새끼 마냥 요렇게 왼쪽부터 요렇게 수험표를 나눠줘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여기부터 앉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다가 짐을 빨리 놔야 돼. 내가 이걸 재수 때 몰라가지고 맨 뒤에서 받았거든? 이렇게 앉는 거야. 요렇게. 거기에 짐을 딱 놓고 한번 밖에 나와. 왜 와? 4년째 가봤자 선정릉역 구멍가게가 있어. 그러니까 옆에 바로 GS거든요. 편의점? 거기 가면 안 돼. 왜? 물가가 더 비싸. 초코바가 550원 더 싸거든. 초코바 사서 좀 먹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외우고 있어요. 사람들이 옵니다. 그럼 사람들 다 표정이 어. 자! 자! 얘가 들어와. 뭐지? 야, 추우니까! 아씨 이러고 들어와. 그 중에 한 몇 명 정도가 가방 이렇게 들고 그냥 이렇게 탁 앉는 애가 있거든? 얘 최소 3수 이상이야. 이제 어리둥절하니 그 앞에부터 수험표 반지를 뭐 뒤에 앉는 거야. 여기 뒤에 한다니까? 이런 애들 진짜 모르는 애들이야. 그럼 이제 한 두 분 정도 들어와서 수험표를 나와주는데 자 여기 왼쪽에 앞에 계신 분부터 수험표를 배부해 드릴게요. 나오시면 됩니다. 말씀하시면 나오시면 됩니다. 이래. 그럼 이제 뒤에 앉아야 표정 개썩지. 뒤에 안 봐도 보여. 안 봐도 여러분 시옵비읍이 혓바닥에서 나오는 게 들리거든? 그거 줄 꽤 길어요. 그리고 수험표 이거 일일이 다 출석부하고 다 인원 맞춰야 돼가지고 생각보다 한 15분에서 20분 걸려 끝까지 받으려면. 와 지금 생각하면 진짜 끔찍하다. 4년째 그 똑같은 루트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글 한 5년째 5시즌 동안 롤 했는데 똑같은 브론즈인 거야. 티어가 안 올라가. 대학이 안 올라가. 다섯 번 수능 중에 세 번이 짝수형이고 두 번이 홀수형이었어. 아니 짝수 때 왜 욕하는 거야 이 형? 이러잖아. 너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수능을 안 봐서 그래. 그림수야. 홀수형을 가지고 제작이 된다고 수능 문제가. 홀수형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제작이 된다고. 그리고 짝수형은 그 선지가 다섯 개 있잖아. 그러면은 2번하고 4번하고 위치를 바꿔. 그리고 1번하고 5번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생각해봐. 보기 문제에서 보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은 1번이나 2번에 답을 주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3번에 내가 4번까지 못 가잖아. 그 답을 못 맞추는 거야. 근데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이용해서 내가 이거 보기 바뀌었겠다 하고 딱 4번 지었고 틀렸어. 아!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마. 인생을 배팅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오수 때 뭐가 나온 줄 알아? 타짜 감성으로다가 그 와중에 소소한 재미를 찾는다라. 그러니까 극악이잖아 인생.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 까는 맛으로 이거 약간 유해진 감. 뭐가 홀짝이 날까 막 하나. 그러니까 짝이면 약간 그 진짜 모음이 약간 바깥으로 짝수형 딱 받고 기분이 안 좋아. 뭔가 짝수형 딱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엄마한테 문자한테 엄마 짝수인데 그래서 짝수여도 점점점 우리 민우라면 물결 잘 볼 수 있잖아. 물결 와 부담감 개우죠. 진짜 대한민국 학부모시군요. 와 잘 안 했어요. 그리고 응오수 그때 이제 거의 4-5시 돼. 가서 바로 저녁 먹어야 돼. 이게 늦게 저녁을 먹잖아?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게 일찍 저녁을 먹습니다. 그때 가면 김치찌개하고 시금치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차려놨어. 그러니까 너무 눈물이 나. 그러니까 그날 그렇게 준비를 한 거야. 빨리 먹고 방에 들어가지. 많이 먹으면 안 돼. 이제 수능이 얼마 진짜 거의 열몇 시간 남았지? 다시 지문을 봅니다. 다시 국어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연계 뭐 나올까 그거 여러분들 강사분들 연계 그거 다 사가지고 다 비교하는 거 알아? 그거 진짜 바보 같은 짓이고 꼭 하지 마. 그 연계 PDF 파일 한우 등급 매기지 문학 작품 뭐 연행가 A 두 개? 여러분들 뭐 그거 아죠 여러분들? 3인곡 A+ 그 돼지 한우 등급 매기듯이 붙여놓자. 그거를 모든 강사 걸 다 PDF를 다운받는다. 그러면 오르비까지 다 다운받아. 30장이 나와 30장. 어? 3인 곡이 제일 많이 안 나와 수능날. 안 나와. 그러면 여러분 사수 5수 때 돼가지고 요거는 한 15개 겹쳤으니까 한 7개 겹친 거 이러고 있다니까. 고전시간 웬만하면 EBS 연계되니까. 그러고 이제 거의 8시 9시 근데 갑자기 방문을 공공공 이러는 거야. 방문을. 그때 뭐하고 있었냐면 사탐 이제 진짜 자기 전이니까 법과 정치 이제 그 특수 불법행위 외우고 있었거든. 보통 안 건드리거든 엄마는. 민우야 수능이 연기됐대. 에? 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게 여기서 왜 나와? 이게 말이 되나? 어? 뭔 소리지? 나와봐 이래가지고 나갔는데 후학에 내일 있을 지진을 예상할 수 없는 관계로 수능을 최초로 연기한다는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연기가 된 거야. 아빠는 앉아가지고 일주일? 잘 됐네. 엄마는 옆에서 어떻게 하고 시금치를 다시 어떻게 그 일주일 식단을 짜고 영양사야. 그 딱 돌아왔거든? 딱 봤는데 거기 내가 오늘 버린 실무가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내일 준비해야 할거 빼고 내가 다 버렸단 말이야.
이게 전날까지 와서 복습한 학원들이 있어요. 거기 휴지통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 파밍하고 있어. 야야! 야 이거 수능 그라운드야. 야 이거 오케이 이간 모의고사. 오케이 간수에게 13주차. 오케이 상상 모의고사. 야 수능 그라운드 이거. 야 뭐야 이거 수능 그라운드. 다 파밍을 하고 있다니까? 남의 걸까지 가져. 홍유주의 비극이거든? 와 그래가지고 이걸 찾았어? 그러고 딱 전화를 누구한테 걸었냐면 제가 제일 친한 친구 시끄러워 술집인 것 같아. 얘 연말이잖아 얘는. 아 왜 왜 그러니까 야 좋댔어 연기됐어. 뭐? 연기 왜? 뭐 불렀어? 그러니까, 아 수능 연기됐다고. 그러니까 어? 그때 걔가 마침 뭐하고 있었냐면 내 동기록과 생하고 밥을 먹고 있었던 학교 선생님. 전화를 바꿔달라는 거야. 아 여보세요 그러니까 민우야 이번에 못 보면 되는데. 아,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뒤에는 오수설 보시면 돼요. 이 뒤에는 쭉 오수설 보시면 되고 일주일간 이런저런 공부를 하고 엄청 혼란스러웠죠. 결론은 뭐냐? 그해 사탐 과목 중에 무려 7과목 만점이 1등 컷이 50점이 떠버렸어. 다 파밍해가지고 사탐만 파는 거야. 1컷이 50, 2컷이 47. 근데 내가 20번 하나 틀렸거든? 3점짜리. 근데 다행히 고대 이제 일반전형 최저, 그 당시 일반전형 최저를 맞춰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딱 들어갔죠. 오수 때 수학하고 영어 공부를 아예 안 했거든. 무조건 1등 나오겠다 공부 안 하고 국어만 팠는데도 국어 4개 틀렸어. 그냥 국어 열심히 하십시오. 이게 결론입니다. 유바.